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2회 2부리그 8강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님과 아이언님의 경기인데요. 예선전 뚫고 올라오셨죠, 아이언님.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레카님께서는 뭐 오늘은 정말 4강을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유레카님 굉장히 굴곡이 많은 선수예요. 굴곡? 뭐라 그래, 항상 패배했던 선수. 너무 진짜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라인업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던 선수거든요. 브루네 선수였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아이언님도 뭐 좋은 모습으로 지금은 8강 좀 왔기 때문에 아이언님과 유레카님 잠깐 전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적? 전적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기대가 되는데. 아, 유레카님 287전 234승. 승률 81%입니다, 유레카. 자, 아이언님 어떻게 되시죠? 상당한 실력가네. 아이언님 승률 376전 272승 72%. 아, 오늘도 사실 제가 볼 때 유레카님 운이 없어요, 지금. 상당한 지금 승률의 유저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나 자신이 랭크 게임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지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만난 선수가 절대 약한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률 70% 이상이 어떻게 되냐? 99%도 있어. 내일 와봐. 내일 아시아 랭킹 1, 2, 2위, 4위 다 나오니까. 자, 지금 유레카님 픽했고요. 내일 몇 시인지는 안 알려주지. 방송 알림을 왜 해? 맨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안 보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유레카님께서는 자, 나루토의 사이. 자, 나루토의 사이를 넣어줬고요. 자, 아이언님께서는 미나토의 페인을 넣어주셨습니다. 사이는 좀 의아한데요. 약간의 여유가 아닐까. 아, 유레카님 BGM을 틀지 않고 사용하시네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틀어주고. 야, 뭐야 이거. 뭐 1부 리그에 얘네들? 자,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 자, 밀어쳐주는 아이언. 자, 좋습니다. 유레카 지금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참교육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상당한 그런 또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공중전. 자, 잘 막아냈고요. 자, 아이언. 자, 신라천정 지금은 유레카님이 또 잘 피했어요. 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방어적인 그런 또 서포터. 아, 야, 이번 경기 공중전이 많이 나오는 아이언 좋아요. 유레카님 이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고요. 야, 지금 상대가 카운터 들어간 상황에 나서나. 와, 공중 캐치까지 지금 아이언 엄청난데요 지금 이거. 자, 그러니까 유레카님도 한번 공중전에서 밀어줬는데 야, 이거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유레카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언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나토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아, 각성 갔어요. 자, 좋습니다. 각성 가게 되면 이거는 구미로. 오, 야, 뒤로 갔는데 지금 나선아는 다 맞았어요, 유레카. 자, 유레카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 그렇죠. 자, 여기 자, 이거 바꿔치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미는 건데 글쎄요. 야, 이거 끝까지 밀어야 돼. 신라, 오, 마지막 모션 때문에 페인의 신라 전정이 씹혔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나선왕까지 밀어주고요. 야, 유레카 판단 오져요 지금. 자, 바꿔치기 찼습니다. 아, 그러나 각성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무너지네요. 자, 일단은 원다운은 아이언님이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유레카 판단이 나쁘지 않았던 게 구미를 그냥 밀어주지 않고 너무나도 잘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은 그냥 밀어준 게 아니라 정말 판단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중간에 지금 보면은 나루토로 지금 뭐 나선아 이런 거 좀 던져주고 있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뭔가 유레카님이 센스 같아. 아까 구미각성 갈 때도 좀 느꼈는데, 확실히 좀 운영이 되는 선수고. 자, 우리 아이언님은 지금 뭐 무난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대로만 흘러가면 돼요. 너무 좋아요 상황이. 자, 사이가 좀 등장하긴 하는데 바꿔치기만 잘 관리하면 아무 이상 없고요. 자, 미나토 나선한. 자, 잘 피했습니다 유레카. 유레카님은 그래도 사이를 꾸준히 쓰네요. 상당히 꾸준히 쓰는데요. 자, 나루토 날라가고요. 자, 더 이상 맞으면 안 되지. 카운터 좋고요 유레카. 그리고 지금 아이언님은 잡기 좋아요. 야, 이런 식으로 사이에 잡기에 길. 야, 좋습니다 유레카. 지금 이거는 아이언님이 완전 당했어요. 사이가 잡기가 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레카님이 좀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나선한. 지금 아이언님 판단 좀 아쉬웠죠. 자, 좋아, 이렇게 된다면 유레카. 자, 신라천정 들어가고요. 자, 나선한입니다. 뭐 둘 다 지금 나선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자, 나선한. 안 들어갔군요. 리더 체인지를 했구나 유레카님. 서포터를 쓴 게 아니라. 자, 공중 때려주고요. 유레카님 뭔가 공중전에 트라우마가 있나. 공중전에서 바로 내려오시네. 이번 경기 공중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 바꿔치기 두 개 있고요. 자,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자, 공중을 올려는 아이언. 지금 유레카가 잘 잡아주고 있어요. 유레카님 보면 지금 계속 뒤로 한번 빼주면서. 자, 한번 뚫렸어요. 야, 여기서 가드가 깨질 걸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유레카. 자, 평타 한번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체력이 없어요 유레카. 자, 첫 번째 경기 쉽지 않게 됐고. 그러나 사기에 또 초수 위에 한번 들어가고요. 자, 바꿔치기 관리 잘해야 되겠고요. 가드 클래시 쓰는 타이밍이 아이언맨님, 아이언님의 눈치를 채고 바로 공주로 떠주는 그런 플레이 좋아요. 자, 유레카 좋습니다. 자, 이거 밀어야 돼 유레카, 밀어야 돼. 그렇죠, 이거 유레카 밀 수 있어요. 나서라 이거 그냥. 그렇지, 점프로 피해주고. 지금은 아이언 이건 다가오는 선택은 절대 아니라 보는데. 칠라툰 안 빨리는 플레이 좋았어요. 지금은 상대가 체력이 없으니까 지금은 유레카님 빨리 끝장내려는데 유레카 바꿔치기 없어요. 유레카 죽어요. 체력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아이언 좋았어요. 체력을 상당히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좀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완주해내네요. 자, 오늘 8강전 첫 번째 경기. 자, 유레카님과 아이언맨님의 아이언님의 경기 1대0으로 아이언님이 경기 가지고 오네요. 그래, 아이언님이 승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랭크 게임도 하겠지만 한국 유저들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승률을 또 믿긴 좀 어렵죠. 또 승률이 높으신 분을 또 믿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유레카님은 유레카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유레카님 충분히 잘하십니다. 이제 많이 응원합니다 진짜로. 이거 오늘 데뷔전 하시는 분이 4강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진행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쓰러질 만한 유레카님이 아니야. 자, 과연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유레카. 자, 그리고 아이언님도 한 경기 내주면 힘들어. 상대는 승률 82%. 솔직히 진짜 승률 70%만 넘어도 괴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와, 유레카니 티모이 모션까지 바꾸시네 이분. 상당하시네 이분. 이 와중에 유레카님 지금 뭐야 오이 모션을 바꾸고 있어. 영상을, 오이 영상을.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무조건 오이 넣는다 그런 것 같은데. 보도록 합시다. 자, 유레카님은 사스케에 이타치를 넣어주셨고요. 아이언님은 나가토에 나루토를 넣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저기 DLC야? 한번 보죠.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유레칸이 별로 많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게임이. 자, 만상천이 좋고요, 아이언. 아, 아이언님이 공중전을 좋아하고 잘하네. 지금 보니까 1경기 때도 좀 느꼈는데 공중전을 약간 좀 유도하는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아, 나루토를 바꿔가면서 야, 뒤로 넘어가면서 플레이 좋고요. 아, 뒤에 서포터 피하려고 하는 아이언님 지금 사스케 지도리 제대로 박혔어요. 야, 아이언님은 뭐 세네대 때리고 캐릭터를 바꾸네. 야, 리더 체인지가 거의 생활화가 돼있다 라고 봐야 되겠고. 아, 잡기 좋아요, 유레카.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근데 이제는 리그에서 흔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안 되는 플레이예요. 한두 번은 좀 괜찮지만요. 자, 나오자마자 가드 깨졌는데 유레카 역시나 공중전. 야, 유레카 한번 공중전 해보겠다는 건가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번지각 쟀어요. 지금 아이언 나선 안으로 번지각 쟀어요, 이거. 자, 번지 저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옆에 피해준 유레카 좋아요. 자, 웬만하면은 지금 구석에서 싸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구석에 몰린다고 할지라도. 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유레카 지금. 진짜 한순간에 날아가요,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일부러 번지를 몰고 있어요. 자, 근데 나루토 같은 경우는 바꿔치기 있기 때문에 누가 번지 될지 몰라요. 몰렸을 때 바꿔치기 하면 상대가 몰려버리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이 참 재밌는 게임이죠. 자, 유레카 바꿔치기 많고요. 자, 신라천적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거 카운터! 아, 유레카! 그러나 사스케가 달려냅니다! 아, 좋아요, 유레카! 자, 지금 정말 아이언 각을 제대로 쟀는데, 자, 사스케 돌아오려면 오래 걸려요, 지금. 서포터 거의 사망했다 봐야 되고요.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옆으로 잘 피했어요, 지금. 와, 반격으로 날렸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자, 아이언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자, 이제는 그래도 사스케 돌아왔기 때문에 평타전에서 많이 밀리지 않을 거고요. 자, 지금 가도 유레카 가려면 신라천정! 자, 막아두고! 아, 지금 유레카 빼는데요. 각성 갈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 가득 깼어요. 이거 오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들어갔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어요. 사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아이언! 와, 해설 클라스! 살아남았습니다, 아이언! 체력이 없지만 살아남았어요! 자, 이거는 한번! 자, 이거 무조건 바꿔치기 누르면서 평타 가야 돼요! 자, 아이언 상황이 좋아요, 오히려 지금! 아, 그러나 유레카 한번 걷어내 주고요! 좋습니다! 1대0으로 밀리고 있으면 유레카가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끝까지 경기 봐야 돼요, 지금. 좋아요, 아, 그러나 무너지는 유레카. 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원다운 뭐 둘 다 됐고요. 아, 너무 그 정도 체력 조금이었지만 바꿔치기 썼으면 좀 평타 더 때릴 수도 있었는데 아쉽고요. 아, 강남찌개니 별풍선 5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화돈 좋고요. 자, 원거리 플레이 좋아요. 계속해서 원거리 플레이 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강남찌개니. 강남 맛이 느껴지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자, 공중전 좋아요. 자, 만상천이 빨리지 않았고요. 자, 공중 끌고 가는 유레카. 자, 신라천정 당하지 않았고 까마귀 대시. 자, 아이언 지금 오히려 지금은 1대1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체력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내주게 되면 1대1이거든요 카운트 좋습니다. 자, 유레카 밀어붙이는데요. 자, 나선한 공중 나선은 날카로운데 유레카 잘 막아냈고요. 자, 아이언 공중을 끌고 갑니다. 아이언님 같은 경우 공중전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알아야 돼. 공중전이 절대로 데미지가 세지 않다라는 거죠. 바꿔치기도 없는데 공중전을 습관 안에서 무리하게 이끌고 가면 집니다. 자, 각성 가는데요. 자, 이거 아마 나루토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일단은 나가토 각성 인수 다 쓰고. 자, 일단 아, 카운터 좋아요. 지금 각성 인수 쓰러 온 거거든요, 일부러 지금.
각성인술 안 쓰네요, 아이언. 자, 그냥 밀어주는데요. 각성인술 썼어요. 자, 빨리면 안 되고요. 자, 저 빨리면 체력과 차크라 다 답니다. 조심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에요. 자, 지금은 우와! 야, 이거 무슨 갑자기 순식간에 딜이 너무나도 센 걸 맞아버렸어요, 지금. 아이언. 야, 이거 한순간에 급격히. 자, 슈퍼딜이 나와주면서 유레카한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아이언 무너지네요. 여기서 유레카님이 아, 이대로 무너질만한 선수가 아니지요. 여기서 결국 1대 동점 만들어주면서 자, 나루토 배틀리 시즌3 제2의 2부 리그, 자, 유레카님과 아이언님의 경기 8강전 첫번째 경기 1대2 동점이 되네요. 승부를 다시 한번 원점 만들어주면서 세번째 경기까지 가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동점 경기들이 안 나왔었는데, 아이고, 수능은드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드립니다. 아, AI 스릉은드는 뭐죠?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강남찌개님도 같이 써드려야 됩니다. 강남찌개 피트,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스릉은드님과 강남찌개님께서 자, 유레카님과 아이언님의 경기 세 번째 경기 라운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세 번째, 자, 레디해 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스릉은드님과 강남찌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빙으로 리그를 진행해달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서 그렇게 진행하면 이제 다 당황해서 다 나가.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하고요. 자, 미나토 뭐 사스케 엄청나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자, 유레카님은 미나토의 쿠시나 부부 조합이죠. 부부 조합. 자, 아이언님께서 사스케 이타치 부부대 형제의 조합 간단하네. 아이언님 중2병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 엄청난 사륜한 시리즈 좋아하시네. 쿠시나가 저런 옷도 있었어? 저걸 돈 주고 샀겠지, 저 DLC 저 코스튬을. 유레카님은 덕후였어. 자, 아, 화면이 안 보였어요? 이걸로 재경기 하진 않아요. 어허. 자, 유레카 지금 체력 많이 달았는데,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아, 역시나 숟가락 살인마가 있다, 후라이팬 살인마가 있다. 뭐 국자 막 후라이팬 어마무시한 살인 뭐 죽어까지 던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후라이팬 어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 아우, 야, 이원석 카운터 한 번 안 들어가면 안 쓸만하네. 카운터 한 번 더 들어가주는 아이언 좋고요. 자, 이타치아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잘 막아내고요.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잡기 리더 체인지하면서 잡기를 한번 움직여봤는데, 야, 가드 미나토가 잘 지켜냈고요. 쿠시나. 그러나 지금 서서히 쿠시나 지키기가 버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 카운터 좋고요. 자, 화도 막아주고. 이럴 때 아이언님은 차라리 상대가 가드를 할 때 잡기나 이런 플레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들고요. 자,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이언. 아, 후라이팬 어떻게까지 이어주는 플레이 좋고요. 유레카님이 순간적으로 폭딜이 좀 넓지 않아 플레이 스타일 보니. 염둔! 자, 이번 경기 아이언님 좋습니다. 그러나 잡기 유레카. 자, 좋아요. 자, 4강 가는 경기에요. 나선한까지 유레카. 와, 폭딜이 좀 넣을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자, 유레카 그러나 쉽지 않아요. 자, 아이언님도 그렇죠. 더 이상은 견제당하면 안 돼, 지금은. 자, 잘 거둬냈어요. 순식간에 피를 그냥 따버리기 때문에. 자, 잘 거둬냈어요, 지금 아이언. 좋습니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언님도.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이타치 화전 잘 피했습니다, 유레카. 아, 나서는! 야, 이거 하나로 경기 모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경기가 모르게 흘러가죠. 체력이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진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브리가 아주 뜨거운데요. 자, 후라이팬 어떻게 유레카 역전해 냈습니다. 자, 화돈으로. 아, 화돈 막아냈어요. 좋습니다. 유레카 잘 막아냈어요. 자, 미나토를 지금 견제주고 있는데요. 자, 다 막아냈. 와, 아이언 저걸 막아냈는데 나선하는. 야, 유레카님 나선화 타이밍 오져요 지금 정말. 자, 수리공 깔아두고 가는거죠 이거는. 자, 이타치 가드 잘못하면 깨집니다. 아이언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러 빠져나오죠. 이타치 가드 깨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 공중전. 아우, 야, 유레카님 인술 타이밍이 좀 진짜 정말 날카로운데요 진짜. 자, 지금 아이언님이 지금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나토와 쿠시나 조합에, 어, 이 진짜 부부동반 조합에 지금. 자, 자, 잘 막아냈고요 아이언. 자, 가득했어. 이거 들어가야지. 그렇지. 자,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지금 아이언. 계속 가야 돼 지금은. 자, 아이언도 지금은 많이 상황을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게 했고요. 자, 유레카. 와, 지금 공중에서 화둔 피하는 거 좋았어요 유레카. 잘 봤어요 지금. 나선왕까지. 와, 일 한번 내놔요 유레카. 자, 그러나 각성이죠. 역전하기 쉽지 않아요 유레카. 어찌됐든 1대까지 오긴 했지만. 자, 스사노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버텨내질 못하고 있어요 유레카가. 아, 역전당했습니다. 와, 유레카 체력이 없어요. 바꿔치기도 없어요. 무너집니다. 오, 쿠시나가 살렸고. 그러나, 어, 나선 한 번 더 카운터 어택. 아, 유레카. 와, 진짜 정말 엄청나게 살아남았는데 지금. 와,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지금 유레카가 보여줬었는데 지금. 와, 지금 순간, 아니 마지막에 미나토가 체력이 없는 순간이었어. 체력이 없는 순간이었는데 쿠시나가 대신 맞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쓰러졌는데 미나토가 일어나더라고. 와, 그래서 살아났구나 했는데, 죽겠거니 했는데 거기서 나선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 상대 카운터까지 쳐내면서. 와, 지금 옆에 서포터 스사노우에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유레카님. 아, 스사노우 두 명이었을 건데. 아, 대단합니다 진짜 유레카님. 아, 엄청나네요. 아, 그러나 결국 경기 승자는 아이언님이 되시면서 2대1로 유레카님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아이언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굉장히 되게 멍하네요 지금. 어, 뭔가 2부리그 하는 느낌이 안 드네요 지금. 8강 예선전은 약간 좀 긴장을 해서 좀 해설 잘 못했다 치지만 8강전은 진짜 정말 엄청난 경기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두 분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 다음 경기는 모카니가 메이저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회 2부리그, 자, 모카니가 메이저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카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부 리그에서도 진짜 4강 갈 만한 그런 유저고요. 자, 메이저님, 오늘 아이언님께서 데뷔전을 했는데 4강을 갔다란 말이죠. 자, 메이저님도 오늘 데뷔전입니다. 원래는 저번 주에 데뷔전이었는데 아이디가 좀 잘못돼서 다시 아이디를 만들어 오셨죠. 아이디는 이미 1부 리그예요.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픽을 가능하면 뭐 4강조부터는 좀 여유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뭐 정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금 캐릭터를 좀 다양하게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럼 본인들도 너무 게임할 때 힘들지 않나요? 좀 사스케만 오늘 한 40번 볼 것 같은데. 자, 지금 모카님 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자, 픽 끝났고요. 아, 정말 모카님 사랑합니다. 아, 이분들 매너 있으신 분들이에요. 좋아요, 캐릭터. 그래, 좀 이렇게 좀. 자, 모카님은 오롱오롱 열매 능력자 카부터죠. 선인 카부터는 아니에요. 자, 오롱오롱. 자, 카부토의 줄고. 그렇죠. 자, 오로치마루 측근들이지요. 자, 메이저님 마다라의 초대우카기를 골라주셨는데요. 아, 잡기 타이밍 아쉽죠. 주고가 잡기가 긴 대신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바로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빗나갈 수가 있겠네요. 야, 메이저 좋아. 야, 이거 평타 다. 아니, 이거 모카님 평타 다 맞을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너무 바꿔치기 그래도 하나 쓰는 게 낫지 않았나요? 와, 지금 모카님 멘탈 나가겠는데, 이거. 인술까지 맞아주면서 바꿔치기 아꼈던 것도 지금은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모카! 상대 바꿔치기 다 뺐습니다! 자! 아, 평타 싸움에서 졌어요. 마다라가 리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모카님 타이밍이 좋았는데 캐릭터가 상당히 좋죠, 마다라가. 좋아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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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아, 이거, 지금 이거는 리더 체인지를 제대로 연습을 해왔어요. 지금 모카님이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체력을 좀 챙긴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체력 차이가 너무 큰데요, 지금. 잡기 좋고요. 자, 야, 적절한 타이밍 기폭차 좋습니다, 메이저. 자, 인술까지 써주면서 주고 무너졌고요. 자, 수리검 써주는 모카. 야, 메이저님 그게 있네. 메이저님은 잔 움직임이 많이 없네요. 좋아요, 메이저님. 자, 카운트 좋고요, 모카. 자, 메이저 바꿔주기 없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메이저님은 아마 마다라로 바꿀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왜 지금 마다라로 바꿨냐? 리치 싸움에서 안 지려고 바꾸는 거 지금은. 상대가 뒤에서 오는 걸 바꿔치기 하지 않고도 일부러 리더 체인지해서 같이 대등하게 싸우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아, 아깝고요, 모카님. 이거 평타 다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못 막습니다, 이거. 카운트! 아, 5위까지 주고가 못 구했어요. 아, 주고가 못 구했습니다. 아, 좋아요, 메이저. 자,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메이저. 자, 그러나 자, 이건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모카, 이건 가야 돼. 아하. 자, 지금은 충분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조건 가야 돼, 지금은. 아, 잡기 좋습니다. 좋아요, 모카. 좋습니다, 모카. 자, 모카님이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뭐라 그럴까? 게임을 좀 방송에서 재밌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게임을 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진짜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주려는 그런 게 지금 느껴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건 역전하기 매우 힘들죠. 피 한 줄까지는.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메이저님이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우치야. 아니, 뭐야,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네. 초대 우카기랑 마다라랑 마다라가 리치가 길어가지고
상당한 지금은 또 메이저님이 또 저거를 완벽하게 또 연습을 해왔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지금 방금 메이저님 게임한 거 보면은 상대가 바꿔치기를 하자마자 바로 리더 체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마다라로 평타를 일단 들어오지마 하면서 칼을 딱 한번 뻗잖아요. 칼을 그거 하나 자체가 상대가 진짜 바꿔치기 썼는데도 불구하고 평타 싸움에서도 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목한이 많이 꼬였던 것 같고 이거는 확실히 메이저님이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다라의 평타가 상당히 좋다라고도 봐야 되겠고요.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상대 다 봤는데 아 뭔가요 이거. 아 두 번째 경기 뭐죠 이거. 아 글쎄요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색이 올리브 색깔이 들어간 캐릭터들이 모두 다 이제 메이저님이나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냥 초록색 밝은 초록색 색깔이 이제 모카님이라 봐야겠어요. 자 둘 다 바꿔치기 없는데요. 어 근데 메이저님 많이 자자자 이건 모카님 갈 거예요. 자 그렇죠 평타 다 때려주고요. 어 지금 가위까지 씹어주면 어 잡기 연계까지 좋아요. 모카님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어 가이 리더 체인지까지 좋습니다 메이저. 아우 역시 최소닌자 평타 하나만큼은 정말 아프. 와 진짜 아프네요. 체력 한 줄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달았습니다 지금. 자 뒤로 빠져주. 아 각성 지금 각성하기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모카님은. 자, 어 좋아요 모카 좋아. 어 오이. 아, 아 오 모카. 아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이거 뭐야? 아 합동 오이군요. 와우. 어 합동 오이네 새 DLC 오이군요. 야 별로 안 다는데? 가드 깨고 들어가서 자 모카님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상황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고 그리고 메이저님 지금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아주고요. 자 그렇죠 이거 완전 다 했어요. 모카님 저거리에서 오일을 쓴거 정말 자살행위. 지금 바꿔치기 없는데 저기서 오일을 썼다라는 얘기는 와 이건 진짜 너무 잘한 경기를 내주는 느낌이죠 저렇게 되면. 자 막아주고 다 막아주고 그렇죠. 자 바꿔치기 하나 했어요 모카. 자 계속 때려주고요. 아 무너지네요. 아 이번 경기는 모카님이 좋았는데 좀 아쉽고요. 진짜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매치까지 메이저님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또 원다운을 만들어냈고요 메이저님. 자 지금 뭐 바꿔치기 싸움에서 메이저님이 확실히 좋고요. 자 이제는 더 많이 빼야돼 메이저님. 그렇죠 그렇죠 공중 가주고 지금 이거 메이저님 죽어도 안 아까운 목숨이에요 지금 사실. 어 저거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 얘기예요. 와 저 정도 피로 지금 체력을 얼마나 빼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 여기서 무너졌고요. 아 저 목한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체력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진짜 밤가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한순간에 체력을 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와 추가적으로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네요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각성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목카님 진짜 이거 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아 이건 좋아요. 아 5위 아 들어갔어요. 야 이러면 원데미지 그대로 들어가죠. 좋아요 지금. 야 근성의 사나이네 진짜. 끝까지 스타일리시함으로 가겠다. 나는 비욘다 따위는 하지 않는다. 야 진짜 플레이스타일 너무 진짜 마음에 들긴 합니다 진짜.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죠. 살아남을 수 있느냐죠. 모카 버텨냈어요. 모카 모카 버텨냈고요. 이거 자 봐야 돼요. 자 메이저니 곧 있으면 바꿔치기 찹니다. 메이저니 조금만 버텨내면 돼요. 자 바꿔치기 썼고요. 밀어붙이는 모카 마지막 바꿔치기 썼습니다. 무너지네요. 아 메이저님이 바꿔치기 싸움에서는 정말 잘했네요. 정말 잘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아 마지막에 메이저님 바꿔치기 안차고 모카님이 바꿔치기 두번 딱 썼는데 그 부분에서 바꿔치기 싸움에서 좀 진게 모카님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메이저님께서는 정말 이것도 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나 잘 대처해 내면서 2-0이라는 스코어로 모카님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좀 게임을 지켜보니까 느꼈던 거는 모카님은 스타일리시하고 그런 것들은 매우 좋은데 메이저님이 평타를 많이 써도 모카님은 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바꿔치기 싸움을 너무 못해요 지금 모카님이. 그러니까 모카님이 다 좋은데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그런 거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꿔치기 싸움에서 져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바꿔치기 싸움은 조금 이악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맞는데 바꿔치기 두 개 했는데 다 맞아버리고 조금 약간 바꿔치기 싸움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충분히 평타 많이 안 맞고 게임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이저님께서 오늘 오늘 경기 참 이상한 게 오늘 데뷔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4강을 가네요. 아이언님은 예선전 뚫고 8강 뚫고 4강 가고 메이저님은 모카님 뚫고 4강 가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진짜 대이변의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8강전 매치는 폴루타님과 크롬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